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또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잘 아는 길은 그들의 말이 아니라 그들의 행동을 보면 됩니다. 특히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들이 어떻게 행동해왔는가를 보면 그와 그들의 실체를 파악하는 일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행동에는 저의와 의도와 계획 등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특별일부 주심 김선수 대법관이 공적으로 약속한 청주시 상당구 윤각금 후보의 재검표 재판 일정은 돌연 8월 10일로부터 10월 1일로 무려 두 달 가까이 옮겨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현재 초미의 관심거리로 지켜보고 있는 것은 바로 재검표입니다. 그런데 재판을 불과 일주일 남짓 앞둔 시점에서 이례적으로 아주 급하게 재검표 일정을 연기해버린 것은 저로서는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조치입니다. 대법원은 그 이유를 코로나19 운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코로나19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좀 넓은 공간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 그렇게 재검표 일정을 진행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몇천 명이 모이는 콘서트라든지 지하철은 용인하면서 몇백 명도 아니고 100명 이하의 사람들이 모여서 진행하는 그런 재검표가 코로나 때문에 안 되겠다. 이거 쓸 수 없는 일이죠. 그렇지 않아도 지금 대법관들에 대한 불신은 하늘을 찌를 정도입니다. 180일 이내에 마무리해야 될 선거 무효 소송을 470이 인상으로 지연시키고 무려 3배 그리고 126건의 선거 무효 소송 가운데 413일 만에 단 한 건에 대한 재개표를 진행한 상태입니다. 가짜 재검표를 시행한 겁니다. 그걸 시행하는데도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린 겁니다. 고의적인 지연이고 의도적인 지연으로 대다수 사람들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재검표를 해야 되는데 단순히 표를 세는 재개표를 주심 대법관이 강행함으로써 대법관들 스스로 나는 우리는 공모자입니다라고 그렇게 온 세상에 마치 강고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법관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재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투표지 이미지 파일 원본 제출에 대한 용인과 묵인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위법 행위를 이미 현직 대법관들이 저질렀습니다. 주로 형법과 공직자 선거법 위반 사례와 헌법 위반 사례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8월 4일 수요일에서야 8월 10일 재검표를 10월 1일로 연기시키는 것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정말 말이 되지 않는 일들을 대법관들이 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에 해당되는 일들입니다. 왜 대법관들은 윤각금 후보의 8월 10일 재검표를 연기하자고 결정했을까? 그들이 나눈 대화를 직접 들을 기회가 없기 때문에 합리적 추론의 바탕을 두고 몇 가지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대법관들에 대한 비판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관들이 재검표 연기를 결정한 것은 자체적인 결정이라기보다도 외부로부터의 협조 요청이 들어왔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외부로부터의 협조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렇게 저는 해석합니다. 아마도 피고 측의 요청을 받아들였을 것으로 봅니다. 여기서 피고는 선관위 측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돌연 연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과정에 여당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어떤 역할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돌연 연기의 배경에는 분명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선관위로 하여금 충분한 시간을 갖도록 바로 대법관들이 협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간 벌어주기라는 것은 4.15 총선 이후에 전국법원들의 판사들이 전산장비의 증거보전을 요청하는 그런 요청에 대해서 모두 기각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당시도 똑같이 증거보전을 계속해서 기각하면서 바로 시간 벌어주기를 했던 겁니다. 선관위가 증거를 인멸해서 통과를 해서 증거보전 신청의 명령에 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을 벌어준 겁니다. 증거 우위 변조 및 인멸에 필요한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것이 바로 그 당시에 벌어진 일인데 지금도 그렇게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현재 인천 연수골에서 발견된 인쇄된 사전투표지 즉 위조된 사전투표지만 하더라도 수만 장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 측이
불법 부정선거를 은폐하고 인천연수구의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다시 인쇄된 사전투표 전체를 프린트로 출력된 사전투표지로 그냥 왕창 갈아치우는 것입니다. 이른바 인쇄된 사전투표지로 이미 기표된 투표지를 없애고 갈아치운 것을 1차 통과리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인쇄된 사전투표지를 다시 프린트로 출력된 사전투표로 갈아치는 것을 2차 통과리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2차 통과리에 대한 절실함은 바로 6월 28일 날 위조 투표지 점검물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등장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달이란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지 무려 8월 30일로부터 10월 1일까지 넉넉한 시간을 바로 대법관들이 선관위에게 선물로 주지 않았는가 그런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가능성이 높은 것은 2차 통과를 위한 시간 벌어주길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만일 이 같은 시나리오가 맞아떨어진다면 이것은 대법관들이 내놓고 선거관리위원회의 불법 부정선거에 공모자나 협력자가 되기를 대내외에 선언하는 것이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도태우 변호사는 바로 이 점을 지적합니다. 윤곽금 후보의 재검표 기일이 8월 10일로부터 갑자기 10월 1일로 일방적으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완전 조작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것인가요? 대법원은 공범이 되려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민경욱 국토부의 대표는 다음 주로 예정됐던 청주 상당구 윤곽금 후보의 재검표 날짜가 10월 1일로 변경됐습니다. 8월 23일, 8월 30일에도 재검표가 있는데 이것을 연기하는 것을 보면 대부분이 조직적으로 진실규명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이 조직적으로 진실규명을 방해하고 있고 현직 대법관들의 위법행위를 그냥 마음껏 저지르고 있다 이렇게 국민들은 생각하는 겁니다. 한편 대구에서 맹렬하게 이 부정선거를 밝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최영호 씨는 아직 가짜 투표지를 인쇄하지 못했는가 봅니다. 이렇게 아주 냉소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코로나19 핑계를 대지만 정말 그것은 궁색한 변명이라고 봅니다. 결국 4.15 총선 이후에 법원이 취했던 일이 다시 데자뷰처럼 반복되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전거인멸을 위한 시간 벌어주기에 대법관들이 적극 협조하는 일로 해석하는 것이 아마 정확한 진단일 것으로 봅니다. 참고로 현재 대법원 재판부는 3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1부 윤곽금 후보의 재검표를 담당하고 있는 대법원 1부 주심은 김선수 대법관입니다. 1961년생이고 전북 진안군 출신이고 청와대의 사법기획비서관으로 근무할 당시에 비서실장이 문재인 씨였습니다. 이외에 이기택, 박정화, 노태학 대법관이 대법원 1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선수 대법관은 민변회장 출신으로 2018년 7월 달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부임한 노정희 대법관과 함께 대법관에 함께 임명된 그런 인연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노정희 대법관은 민변 출신으로 김명수 대법원장과 함께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있습니다. 인천 연수골 사건을 맡았던 대법원 2부는 주심 천대엽에 이어서 조재현, 민유숙, 이동훈 대법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역사와 국민 앞에 그리고 자식들 앞에 결코 부끄럽지 않은 그런 대법관들의 행보를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